야, 씨, 내가 사우디에서 이런 데를, 이런 복장에, 이런 뷰에, 상상이나 했겠냐고. 와, 더워. 더워. 씨, 숨이 턱 막히네, 어우. 일단, 기도를 끝내고 온 우리 무하마드 씨. 예. 지금 렌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렌트카. 뚜벅이로 다니다가 이동만 하다 끝날 것 같은 이번 사우디 여행. 그래서 큰맘 먹고 차를 빌리기로 했다. 야, 되게 넓다. 인천공항 같다, 인천공항. 기아차 주셨네. 아, 이거 이상 없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세워도 깨끗한데. 이젠 차도 빌렸겠다. 한껏 여유로워진 우리는. 진짜 완전 프라이빗하네. 아, 지금 여기로 왔거든요. 뭔가 유명한 데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야, 맛있겠다. 삼보사. 삼보사. 캅사. 캅사. 브라파. 브라파. 살사. 살사. 아, 어려워. 아, 토요일에만 여는 전통 마켓이래요, 여러분. 향신료랑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용물은 약간 이집트랑 비슷한 것 같다. 디스플레이는 다르지만. 아픈데 중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차가 앞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긴 하는데. 둘러보면 대충 이런 느낌. 이름 모를 시장에 들러 구경하다가 그 전통 복장 피팅도 해보고요. 야, 지금 이런 옷 피팅하고 있어. 안녕. 대충 이런 느낌으로 빼입었고요. 예. 네. 야, 씨,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걸. 아무튼 우리는 본격 관광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확실히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뚜벅이 시절엔 몰랐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우디엔 생각보다 다양한 지형이 있다는 것과. 와. 야, 씨, 내가 사우디에서 이런 데를, 이런 복장에, 이런 뷰에, 상상이나 했겠냐고. 사람만한 덩치의 야생 원숭이가 있다는 것이다. 너무 커. 완전 내 팔만 안 돼. 세상에. 암튼 동행이 나름 핫플 매니아라 인스타 감성 스팟에도 가보고요. 지금 이런 느낌. 우와. 우와. 야, 색깔 예쁘다. 뭔가 조합이 이쁘네. 패턴이랑 인테리어 진짜 특이하다. 신기해, 신기해. جاي من كوريا. ما خلت ما شاء الله عليها ولا مدينة الا جيت تصور فيها تسوي تغطية.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احنا من السفارة قالت ابغى اصور رجالنا قلت مالك الا 야, 인기 많긴 많나 보네. 지금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직 계속 기도 시간이라 닫혀 있고요. 우와. 안에 뭔지 되게 궁금하네. 야, 이게 뭔데 이게? 되게 귀엽게 생겼네. 근데 이 스테이크야? 치킨 아니야? 구분이 안 가네. 야, 소스 많이 들어가 있네. 마요네즈 소스에 약간 짭조름하니 간단하게 먹기 좋은 그런 샌드위치 같습니다. 배도 채웠으니 감성도 한번 채우러 가준다. 미쳤다. 와, 사우디다 사우디. 이쁘다. 그리고 춥다.
사북 여기까지만 있을 때만 해도 되게 더웠는데 아 여긴 진짜 춥다. 사우디도 다 같은 사우디가 아니었다. 마침 근처에 할아버지 집이 있다고 했던가? 한밤중이 다 됐지만 거기도 찾아가 본다. 야생인가? 우와. 오. 오. 야 이래 떼거지로 있냐? 뭔데 이게? 야, 설마 집이야? 너네 집? 조용히 하라는데. 네? 집이냐? 너네 집이냐? 집 맞는가 보다. 걔 안 본다고 했어. 헐. 야 미쳤다. 야 근데 창고인데 되게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으셨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뭔가 되게 감각 있게 놓으신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니 갑자기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무함마드 씨. 혼자 어슬렁 저슬렁 거리시는데 야 어디가? 아 진짜 속을 알 수가 없어. 장작 더미를 하나 둘 모으더만 작은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어이없으면서도 신기하게 그지없긴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외로 쌀쌀했던 사우디의 밤을 불피워 끓인 차는 이렇게 지워. 너무나도 따뜻했다는 것이다. 저희는 지금 산책을 가고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얘들은 산책이든 어디를 이동한다는 거에 차로 간다는 게 약간 기본적인 개념으로 탑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얘가 산책 가자고 했을 때 아까 걸어서 그냥 주변 동네 어디를 가겠거니 했는데 아주 차 안 타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뻘쭘했어. 아무튼 아바 거리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우와 저기 가는 거요? 맛있겠다. 그리스가 생각나는 인테리어네. 내부는 이런 느낌이고요. 이쁘다. 주방은 대충 이런 느낌. 메뉴가 다 아라빅이야. 못 알아먹겠다. 오! 와! 와! 와와와 야 이게 내가 시킨 거라고? 와 잘 먹겠습니다. 이거 찢어봐. 이오 이런 식으로. 야 짭조름하이 치즈 맛 제대로네. 빵이랑 위에 허니 시럽 얹은 것 안에가 치즈구먼. 요. 야, 너무 맛있는데? 되게 부드러운 치즈에 얇고 바삭한 식빵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데 와, 진짜 맛있네. 끝을 향해 달려가는 렌트카 여행. 이것만큼은 보고 싶었던 스팟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이거를 찍고 싶었다니까. 진짜 이것만 보면 딱 에딘버런데. 인스타 스팟 아니야? 인스타 스팟. 뭔가 영국에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말도 안 돼. 산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코틀랜드랑 비슷하다니까. 영국 다시 가고 싶다 갑자기.
일단 티켓 끊었고요. 20리아들 같은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어두워지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와, 저기도 있네. 세상에.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날씨까지 흐리다. 이거 완벽한 영국인데? 와, 미쳤다. 우와. 와, 근데 아랍어로밖에 안 적혀 있네. 오. 아, 이거 내가 어제 입었던 옷 아니야? 신기하게 생겼다. 야, 문양 진짜 세련됐다, 진짜로. 우와. 미쳤다. 와. 어, 진짜 이쁘다. 야. 디자인, 와. 디자인 너무 이쁜 거 아이가? 와.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 어머, 세상에. 야, 이거 궁금하다. 이게 뭐야? 아, 안에 대추 들어가 있는 그런 거구만. 예. 아, 그, 아, 그거요. 잠시만. 아, 이거 쓰라고. 예? 네? 네, 무슨 멕시칸 같은데? 예. 아? 원, 투, 쓰리. 아무튼 이걸로 렌트카 여행 편이 끝났습니다. 진짜 이번 사우디 여행은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 사는 곳인가 보구나. 야, 미쳤다. 이 지금 하자고. 이 지금 다리가 이 멀어가지고 보일란 거 모르겠네. 여기 갑자기 막 할래? 막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고 있음. 어. 야, 이 진짜 한다고. 와, 씨. 야, 이 다리를 지금 건너게 생겨서 어? 이런 식으로. 허허. 아, 25리알. 25리알을 주고 공포심을, 고소공포증을 체험하다 이 말이야. 와, 좋아. 와, 건넌다고. 와. 아, 진짜 간다, 간다. 아. 야, 아직까진 괜찮다. 아직까진 괜찮다. 오. 와, 아, 저 흔들.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라고. 아, 미쳤다. 벌써부터 씨. 아. 와, 돌아. 야, 씨, 밑에. 아, 여기다 여기다 놔두자. 점점 무서워지는구만. 이제 한 발 한 발 내릴 때마다 지면이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와. 야, 미쳤네. 와.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 멀리 있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건데.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이 공원 옆에라 가지고 딱히 그렇게 무서운 생각은 안 듭니다. 예. 아까 소리 지른 거는 그냥 저 놀랬을 뿐이고. 아, 진짜 웃긴다. 야, 진짜. 사우디 애들도 할 건 다 하는구나. 보수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놀 거 다 놀고. 야, 하면 자우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겨요. 아까 저 뭐고. 아까 저 멀리서는 패러글라이딩 하더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답니다. 네, 봐봐. 내 지금 줄 잡지도 않고 그냥 건너고 있다 이거. 그만큼 안 무섭단 말이야. 오, 밑에 보면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았다. 아, 이 쓰레기가. 아, 그래.